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0편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버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이 들이며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능히 밟으시는 이신이다. 이 말이 어떤 제목으로 써져 있느냐 하면 언약의 백합화라는 제목으로 써진 글이 바로 이 시편 60편입니다. The really of the covenant.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해 하시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라는 마음에서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언제 이 시편 60편이 쓰여졌느냐 하면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고 아람 왕과 싸우고 요압이 소금 골짜기에서 아람 사람 12,000명을 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의 노래입니다. 아람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무찌르고 또 요압이 나아가서 소금 골짜기에서 아람 사람 12,000명을 치고 돌아왔을 때 만든 것이다. 사무엘하 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0편을 쓴 것은 12,000명이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8장 13절에는 18,000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18,000명을 죽이기 전에 12,000명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 노래가 써졌고 전쟁은 계속해서 다윗이 완전한 명성을 얻을 때까지 이 전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에 가면은 블레셋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죠. 이때에 다윗이 다 무너뜨려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또 모압을 무찌르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고 또 아람 사람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에돔 사람도 무찌르게 하는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그 명성이 그 땅에 널리 퍼지게 되어져 있을 때 이제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그의 군대가 전쟁에 이기게 하면 그때에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자 이제 전쟁에 이기 시작하니 이제까지 주님은 흩으셨고 또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주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실 걸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라. 아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을 그때의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을 대심을 이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을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하고 있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툭트시고 분노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3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빛을 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포도주를 마시게 할 때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의미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이 빛을 거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 그 이유가 에스겔서 23장을 가면 4절로부터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4절 말씀에 형과 아우인 두 여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여자가 누구냐 하면 북쪽으로는 사마리아여 남쪽으로는 유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북왕국을 사마리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홀라라고 했어요. 동생인 유다는 오홀리바라고 해요. 오홀라하고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해요.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 다른 나라의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의 것을 따르고 그들의 신을 따를 때 결국은 그들이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함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다. 무엇과 구별되어져요? 세상과 구별되다. 이스라엘은 뭐와 구별되다? 이방인과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갈 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근데 그와 같은 자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살았던 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흑암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의의 나라에 속한 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다른 나라와 하나님과도 화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라고 표현되지 이방인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과 화친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사람들과 화친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서 행하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따라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 음행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된 유다 백성이라고 표현된 오홀리바가 그 사마리아 오홀라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행이 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유다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그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했던 영이 역사를 해서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서 또 그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세상과 짝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똑같이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음행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뭔가 행동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또 믿는 사람 중에 타락되어져서 세상과 짝해지고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아 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따라간다면 그 역시 바로 이 오홀리바가 오홀라보다 더 많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얼마만큼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그것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입니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당연히 구별되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들이 변질되어져서 자기 임의로 행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그것도 따라가면 안 되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어주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마음이 원하고 마음의 욕심이 따라가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행음을 함으로써 에스겔서 23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여 행음했던 것 을 드러낼 것이라 라고 말해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것과 화친하고 함께 하려고 연합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를 벌거벗게 하고 너의 수치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라간다면 죄의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 죄가 결국은 나의 수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엎드리지 아니하면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수치가 되어지고 나의 부끄러움이 되어지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가 되어져서 그들의 행한 것은 비틀비틀하며 그 주위의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고 그 땅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23장 31절로부터 그 형이 행한 길을 행하였은 즉 그 형에게 준 잔을 그 예루살렘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의 잔을 마실 때에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잔이 무슨 잔인가? 이 잔이 보아하니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가진 잔인 거예요. 음녀가 가진 잔, 그 잔이 금잔일지라도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 잔에 취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음행의 포도주 잔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술이에요? 세상 술에 취한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고 그 음행에 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계시록 1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음녀가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또 입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진주로 꾸며서 마치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왕같고 그죠? 왜 자주색 옷을 입었으니까 왕같고 또 붉은색 옷을 입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 같고 또 금과 그러한 보석으로 장식을 했으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같고 정말 생명의 보석을 가진 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로 또 꾸몄다 그랬죠. 그것은 뭔가 그럴싸한 어떤 겸손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은 것도 거짓된 것으로 그와 같이 외모를 꾸몄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바깥의 겸손이 아니라 심령 안에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없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겉으로 겸손한 것 같이 말을 한다고 고개를 숙인다고 행동을 하고 말을 다소곳하게 한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의가 올라오는 것 결국 내가 어떻게 되어져? 음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주로 치장을 하는 것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모습을 갖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인 것 같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인 것 같고 거룩한 나라인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심령이 죽지 아니하면 음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내일 음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 잔을 내가 마시는데 그 잔을 보니까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그 잔에는 계시록 17장 4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고 말해요. 가증한 것,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하였다고 생각되지 아니하는 가증한 것을 마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른 포도주를 마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포도주 무슨 포도주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두 종류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포도주가 있었어요. 옛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 나중에 새 포도주가 나오죠. 근데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웠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 그 먼저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새 포도주를 갖다 주니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이 좋고 좋은 포도주라는 말을 합니다. 즉 옛 포도주는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마셔서 그 피로 그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기뻐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옛 포도주를 다시 마시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려고 애를 쓰는 어떤 행위를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옛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옛 포도주를 여러분 마셨습니까? 아니면 새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나름대로 생각과 그 판단 속에서 올라온 옛 포도주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셔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자들이 다시 옛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뭔가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는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두고 그 소원을 두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나로 하여금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만이 새 포도주를 마신 사람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다른 게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끔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우리가 높아져 버리면 바로 음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음녀는 저기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니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서 교만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느끼는 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고 느끼는 것을 갖고 들어온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더럽히면 바로 그 음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끼리 서로 장사하고 주고받고 통용하고 너 여기 와서 한번 설계해 나 저기 가서 한번 설계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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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해가지고 당을 짓고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아무도 나하고 짝하는 사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얼마만큼 죽고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이거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가증한 자들은 진멸하십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코웃음을 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수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그 피를 흘리게 하지만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낫습니까? 그러면 진실하셔야 돼요. 진실하다는 건 이 심령에 더러운 옛것이 없이 오직 거룩한 예수님의 영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진실한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진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생각으로나 말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어지. 세상과 짝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은 예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승리의 깃발,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해서 나의 기후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이 모든 민족의 기후를 세울 것이라는 그 기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들을 품에 품고 그 다음에 딸들을 어깨에 메고 모여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깃발을 보고 그곳으로 향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보고 그곳으로 모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 나의 주시다,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시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알고 그 기호를 세우신 기호를 향해서 모든 만민들이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에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 노래를 지은 것과 같이 이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자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기호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절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괴롭혔던 이웃의 강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조공을 그에게 바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의 깃발로 드시는 그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고백한 이 노래처럼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뛰놀리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 말이죠. 어떻게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모든 자들로 알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겜을 나눈다. 세겜은 도대체 어딘데 세겜을 나눈다 하시는가. 이 세겜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이. 근데 이 세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깨, 정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세겜의 오른쪽과 왼쪽에 산이 있는데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그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이 에벨산과 그린심산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게 한 곳. 그 세겜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겜 양쪽에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린심산, 하나는 에벨산. 그린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케 했어요. 세겜 어깨 양쪽 정사 선과 악 인자와 어미를 기록하게 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세겜을 나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선과 악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과 악을 나누신 그것이 누구의 소유였냐면 요셉 자손의 소유였어요.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자손이죠. 그의 소유였어요.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란 이름으로 호칭이 되어지는 이유예요. 이 세겜 역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요셉 자손에게 속한 땅입니다. 또 그 다음에 숫꽃이라는 것. 자, 이 숫꽃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을 하고 장막을 친 곳이 숫꽃이에요. 그렇다면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첫 번째 장막을 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친 그곳.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 심령 골짜기가 어떠한지 주께서 살펴보시겠다. 그 말에 하나님이 세겜을 나누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어떠한 자를 살펴보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7절에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함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라고 했을 때 이 길르앗은 누구의 기업이냐면 므낫세의 기업이에요.
요단강 동편이 길르앗이에요. 이것이 므낫세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므낫세는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소유하고 있고 반 므낫세는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도 기업을 갖고 있어요. 그 므낫세가 가진 땅 길르앗도 하나님의 것이고 에브라임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명명한 이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고 남쪽인 유다는 나의 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유다에게 어떤 축복이 창세기 49장 10절에 되어져 있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이 유다 지파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유다 바로 다윗 왕의 그 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치리자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이 되어진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내 머리에 투구라고 한 것은 그분이 전쟁에 능한 용사시오 그분은 그 영광이시라. 하나님은 그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타내요? 이스라엘과 함께 나타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유다와 함께 다윗과 함께 그 통치를 나타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도 예수요. 그에게 속한 땅들도 다 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 대신에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겠다고 말하고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에돔이 어떻게 예언을 받았느냐. 이삭이 예언을 할 때 창세기 27장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더라. 에서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그들은 아우를 섬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대로 누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야곱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에서는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들은 종의 자리에 내려갈 뿐이고 상속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자녀가 된 자란만이 상속자가 되어지고 뭔가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종의 자리에 남아있어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교만하여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9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라는 말을 합니다. 모압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목욕통. 때를 벗기는 것이 목욕통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모압이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무너집니다. 결국 다윗의 손을 드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모압을 무너뜨리고 모압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승장구하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의 백합화가 되십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된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9절의 말씀처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성에 들이면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왜 에돔에 인도할까?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냐? 오바댜 1장을 가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오바댜 1장 3절과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이 페트라라는 아주 그 절벽 같은데 바위에다가 성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모든 걸 가진 자 같고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권세를 가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에돔 족속을 향해서 오바댜 1장 10절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그는 멸망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글로 데리고 가겠느냐? 누가 그와 같이 승리의 길로 이끄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한 모든 것을 꺾어내리는 일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보자를 찾으나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따라서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공생의 삶을 보고 이적과 표적을 봤어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쓴 것은 여섯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밖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다 미쳤다고 손가락을 해도 다 주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쓸 때에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임하니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깊은 뜻을 증거하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일하게 하고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이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화친을 해서 다른 나라와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내 나라가 온전히 저들로 하여금 적군으로 침략을 받지 않게 해서 화친을 합니다. 뭔가 잘 서로가 화합하고자 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가 다 교리가 다를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으니 우리가 서로 화친하자 평화하자 이러고 하고 있는 게 뭐예요? WCC.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고자 함인데 이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주여 이제 우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 회복시키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 주여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내 노력도 헛됐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헛됐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한 것들이 헛되오니 주여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오직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쁘신 소원의 뜻을 두시고 일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르시되 아버지 회복시키셔서 구원시키소서 주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은 이를 이루게 하시는데 다윗이 1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여러분 전투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 있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말하세요. 내 안에 이것이 확실한 복음이고 이것밖에 없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게 그분만 의지한다면 바로 다윗이 가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한 권세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진실한 심령으로 십자가에 죽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용감히 행하는 자는 대적을 밟게끔 승리하게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누가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만 되어져 있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예수님만 함께 한다면 나는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자들이 조공을 바치도록 나에게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나에게 뭘 세워요? 기치를 세우십니다. 깃발을 세우십니다. 아멘. 주님의 깃발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간에 음녀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음녀가 될 것이냐 오홀라 오홀리바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윗과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향기를 잘 뿜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생명의 사람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절대 내 안에 육의 어떤 것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던 그 육의 어떤 죄의 사람도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나를 죽여주셔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끊어내시고 깨트리시고 무너뜨리고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만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주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도록 완전히 나를 내어놓는 빈 그릇이 되어지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도록 회개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시편 60편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 언약의 약속을 품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산 밑에 백합하라. 아버지여, 그 향기로운 백합향이 어떻게 풍겨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산 밑에 바로 십자가를 치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치시는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고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언약만을 붙잡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낮아진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풍겨지고 그 생명의 냄새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부활하심으로 주어지신 의와 그 생명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정말 유다가 타락을 해서 오홀라, 오홀리바와 같이 음행의 이름을 갖게 된 것 같이 교회가 오늘날 음행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세상과 화친하고 있고 타협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아버지와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단 하나의 기치가 되어 칠 수 있게 하시고 기호가 되어 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이 전부가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져서 날마다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살고 그 권세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세우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나타내셔서 오직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합화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시고 만민의 기호로 세움을 입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와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라신하여 무릎 꿇게 하시고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진실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하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영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 가운데 살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향기만 바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의 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될 뿐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하나님의 구원만이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